2020년 12월 13일 지금부터 신랑 신부 성스러운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신랑 신부와 특별한 인연인데요. 사연을 맡기는 사회자 한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례없는 예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여기 계신 가족 친지분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의 주례 선생님이자 사랑의 산증인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많은 축복의 박수로 오늘 예식을 더욱더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랑 신부는 이날 이때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고 네, 기다림으로 굉장히 떨릴 텐데요.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여러분께서는 그 떨림을 안아줄 수 있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 입장. 네, 이제 두 사람의 완전한 부부가 되를 선언하는 성혼 선언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성혼 선언은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성혼 선언은 오늘 신랑과 신부는 부모의 정성과 가르침을 받고 훌륭하게 자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지금과 같이 일생 동안 보람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스러운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0년 12월 13일 사회자 한상현.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 펼쳐진 아름답고 행복한 날들을 향해 신랑 신부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제 막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 부부가 내딛는 첫 걸음에 아낌없는 격려와 두 사람의 한날에 멋진 날만을 가득하길 기대하면서 신랑 신부 행진!